솔직하게 적으셔야 돼요. 자. 멤버 자 예. 여기다가 적을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예. 자. 자, 상마미는 종이 이거 다 적으면 펜 솔직하게 적어줘. 왜냐면 이게 진짜 큽니다. 예, 예, 예. 솔직하게 다른 멤버들은 어떻게 지금 하나요? 뭐라고요? 다른 멤버들이요. 뭘요? 다른 멤버들 차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어, 그 상마미가 지금 종이 안 줬나요? 상마미가 지금 없는 거 같은데. 상마미 뭐해? 얘. 밖에 있잖아. 뭘 뭐해? 야, 상마마 종이 아, 이거 방금 줄아 나갔어. 방금 나갔어. 미리 줄아 있잖아. 뭐해? 자. 남겨주세요. 여기 제가 한 장씩 받으시고. 자. 철구라 쓰고 태망부라고 읽으면 되겠고. 자, 솔직하게 소리시고 여러분들. 솔직하게 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진짜 멤버 의견도 진짜 중요해. 만약에 멤버가 한 명으로 다 됐다? 그러면 뭐 아니 누구 있어야 돼? 칸막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손에 칼을 꽂으라고 옆에서 이 아 보지 마세요. 아니 보면 부담돼. 이명이야. 눈치 보이는 신세계 테니까. 아 왜 왜 아 눈치가 보여. 아니 자 이게 누구 빼야 되는데. 아 잠시만. 남 옆에 이렇게 칸막이도. 아 저는 근데 컨닝 할 뻔했어요. 아 컨닝. 어 나도. 아 잠시만. 이 새끼 쓴대로 써야겠다. 아 컨닝 아니 다 좀 따로 가세요. 자 이 컨닝 하면 안 돼. 아 이거를. 아 눈치 보이게 생겼죠. 서로 칼을 꽂아야 되잖아 이게. 아니 헌님 가지 마. 어 헌님 안 할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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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 너무 가까이 봤어요? 있어서 아니 안 봤어요. 아직 봤어요? 우리 아무도 안 썼어요. 아니 아니. 예 아무도 안 썼어요. 오씨. 아니 선거도 칸막이는 했는데. 왜냐면 이거 왜냐면 여러분들 진짜 이게 만약 누가 쓴지 알게 되면 굉장히 나중에 진짜 만약에 빠지 한 명 오는 뽀일 건데. 맞아요. 뭔가 어색한 사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 새끼 컨닝해요. 아 씨발 진짜. 이 새끼 컨닝해. 아니 하지 말라고 진짜 쓰라고 진짜. 아 개새끼 개새끼야. 컨닝해 씨발려나. 알았어 알았어. 아니 이 새끼 컨닝해. 아 네. 좋아. 적을 적 적을 적. 아 씨발. 아 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너도 그래서 안 썼어. 나도 그래서 안 썼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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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컨닝 하지 마. 아니 아니야 쏘 부담스럽게 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너 가라앉혀. 제가 생각한 사람 적으면 된 거잖아. 어 그래. 왜냐면 여러분들 이게 멤버 엄마하게 왜 봐. 아 보지 마. 보지 마. 눈 깔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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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눈치 보지 마. 대가리 박어. 대가리 박어. 빨리 써. 이름 봤어. 알았어. 대가리 박어. 대가리 박어. 대가리 박어. 주고 빨리 나한테 줘. 그냥 바로 줘. 아이씨! 스테이지 왜 쳐다봐가지고 사람 민망하게. 아, 다 안 적어서 놀카 아닌지. 아, 뭐 아니에요, 자. 아니, 이게 뭐야, 근데 이게. 어? 씨발 이게 말 방송이야. 아니 씨발 깡패세요? 아이씨. 자 왜냐하면 멤버들 의견이 진짜 중요해. 왜냐면 네. 멤버들 생각 다를 수가 있잖아. 아 맞지. 어 멤버들 의견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지고 중간고사래? 자 일단은 아 저 아 맞다. 5인 때문에 상마배가 쪽지 들고 가거든요. 네 나도 자. 내가 전달 받아오면 안 되나? 어 전달 받아와 주세요. 다 썼을 거예요, 빠르게. 자. 아 상마미가 들어오세요? 나도 봤어 쓴 거. 뭐 쓰란다고 또 쓰냐? 아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5인 안 모였습니다. 차에서 대기 중이고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또 이거 한 명을 한두 명 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만에 끝나면 제일 그렇죠. 먼저 할 게 오디션이에요. 야 오디션? 네? 왜냐하면 오디션을 할 때 사람들 파급력도 가장 크고 사람들이 그때 비글즈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게 됐단 말이야. 예, 예, 그 오디션을 통해서 여러분들 첫 콘텐츠가 가장 사람들이 또 많이 볼 거야. 그런 자극제가 좀 필요해. 어 맞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도 말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비글즈가 콘텐츠 할 때 시청자가 많이 봐야지 멤버들도 더 어떻게 힘이 나고 하는데 비글즈가 모이는데 우리가 콘텐츠 하면 그 시청자가 안 나와. 그럼 모일 필요가 없는 맞아. 거야. 맞아. 맞잖아. 네가 진짜 아프리카 박진영이었어. 어, 아, 예? 아, 그건 아니고요. 예. 사 새로 뽑아 계속. 아, 그러니까 뭐 좀 우리도 막 놀러도 가고 싶고 말 하는데. 맞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아직 뭐 상마미 뭐 해? 상마마 코트 나갔으니까 빨리빨리 해.
자, 오늘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 이게 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우리가 다 모여있지 못하니까 차 안에서 빠리빠리 오늘 움직이고 상마미가 바로바로 좀 해달라 했는데 얘가 하, 얘 뭐하냐 지금. 아 진짜 썼어? 뭐 썼어? 상마마 좀 뛰어라. 아, 나 오늘. 썼잖아. 아, 왜 뭐냐 너? 좀 빨리 하자 상마마. 진짜 쓰레기야 진짜. 어. 자 당신도 쓰셨어요? 저는 안 썼습니다. 아 써야죠 그래도. 아 저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아 자 아, 그러니까 그걸 써야죠 그래도.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이게 정치질은 아닙니다. 정치질 아니고 네. 이거는 임명으로 하면 재미가 없어요. 예? 예? 자 그러면 일단 호트 형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남순이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건지 어떻게 알아? 그거 어떻게 알아? 제가 뒤에다 표시를 해놨어. 다 쪽지마라 표시를 해봤는데 그렇게 해야지. 왜냐면 솔직하게 그냥 쓰라고 하면 솔직히 안 쓸 것 같아. 미리 알려도. 그래서 나 솔직한 마음을 들으려고 구라를 쳤습니다. 자 남순 씨가 소령을 썼거든요. 자 자 앞으로 오세요. 왜 소룡이가 나가야 된다라고. 자 앞으로 아 앞으로 오세요. 괜찮아. 아니 여기서 봐봐 이렇게 하지 마. 눈치 보지 마. 눈치 보면 안 돼. 그럼 씨발 딴 사람 썼나 안 썼나 봐봐. 자 다 썼어요. 진짜 다 썼어요. 자 다 썼어요. 이렇게 다 썼고 잠시만요. 어. 자 자 앞으로 오세요. 아, 아, 아 자. 썼어 썼어. 자 왜 어, 썼어 썼어. 자 이거 미안한 감정. 그 다음에 이거 뭐 아, 네, 어, 이러면 내가 또 이제 싸울 것 같아. 아, 그러면서 관장하지 마. 왜냐면 이거는 네가 딱 봤을 때 한 명 꼽으라 그러면 아, 이 사람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네가 적은 거잖아.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돼. 왜 소룡이가 빠진다 생각을 하세요? 이 사람을 써야지 그나마 덜 정치한다고 얘기할까 봐. 약간. 덜 정치한다? 어, 그 사람 잘 봐. 그 이유가 끝인가요? 이 새끼를 쓸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아니 그냥 속 시원히 말해. 덜 욕먹을 것 같아서. 덜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소룡이를 썼다. 이해가 갑니다. 맞죠? 네. 예. 그 다음 거를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거는 누구죠? 누가 썼죠? 아 씨발 이 새끼 함정이야? 자 일단 코트 형님 들어오세요. 어 어떻게 알아 그거 다? 일단 다음 거는 성태. 아 예. 오 잠시만. 소룡. 새끼들 왕따 시킨 이유가 있었네. 아 예. 김성태가 시켰어요. 아 그럼 알자 그럼요. 자 왜 네. 소룡이가 빠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왕따니까요. 아니 아니 왕따 이런 말 말고 예.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아 예. 왜냐하면은 비글즈하면은 그 수장 자체가 이제 시청자의 강박증이 제일 심한데 펌핑이 되려면은 시청자 그래도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제일 적은 사람 적었어요 그냥. 네. 그건 맞죠. 왜냐면 나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예, 예, 예. 예 왜냐면 펌핑이 돼야 되고 뭔가 비글즈가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솔직히 소룡이가 어느 정도 포텐을 가지고 한 번씩 웃기는 포텐. 근데 요즘에 좀 위축이 되면서 뭔가 나 솔직히 좀 약간 아니 나는 몰랐어. 내가 2주 전에 소룡이를 이제 부르려고 합방을 하려 했었는데 사람들이 소룡이 부르지 마 하길래 나 소룡이가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딱 들어가 봤는데 50달이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난 얘가 무슨 사고를 쳤나 이런 줄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코트 형님 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소룡.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이게, 오세요. 예? 잠시만, 이게 다른 사람 한 명이 나와야 웃긴 거거든요. 아 근데 잠시만, 주작 아니야. 주작 아닙니다. 주작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 고민사 왕따. 그런 거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짰나요? 내가 오늘 누구 뺀다고 말했나요? 아니 전혀 안 했었네. 없었죠. 예. 어, 자 코트 형님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저도 뭐 성태 씨나 예 남순 씨 그 생각과 동일해요. 동일하다. 아무래도 예 그거 뭐 우리 이상한지 지금 아 솔직하게 말해. 예. 눈치 아, 예. 왜냐면 형님 아, 눈치 안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임명이 같은... 아니라고 하면 다 재밌게 뭐 성태 빼고 막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임명을 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솔직한 이제 이름을 쓸 것 같아가지고 솔직하게 말하시면 돼요 형님. 예. 왜냐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비글즈가 시청자를 잘 찍고 잘 되는 게 목표야. 이성님이 시원하게 왜 소룡이가 나가야 되는지 그 중에 한 명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이 중에서 한 명을 빠져야 된다면 어 형님 쓴 이유 솔직하게 창현 형은 오래 했고 네. 너랑 관계도 오래 됐고 또 남순이도 워낙 또 시청자 펌핑 잘 되고 성태도 마찬가지고 저도 애매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저도 좀 뭔가 양심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나를 적는 거는 좀 뭔가 너무 아닌 것 같고 저도 또 오래 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어요 사실 비글즈. 네, 그래서 소령을 적었습니다. 소령이 오케이. 이게 진짜 솔직한 마음입니다. 어 오케이. 자 네. 그러면 소령이 좀 데리고 와주세요. 네. 네. 좀 나가 있으면 안 되나요? 네. 아 있으세요. 네. 괜찮아요. 예. 네. 무엇이? 자 그러면 소령이는 누가 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진짜 소룡이가 누가 썼는지 가장 궁금해요. 네? 소룡이가 자 소룡 씨는 철구로 썼네요. 아. 네? 본인이 쓴 게 아닌가요? 네? 네. 불안해요. 자기를 썼습니다. 어어 놀래라. 자 아니 근데 소룡 씨 아니 왜 네네네. 왜 너를 적었어요? 말해보세요. 어 솔직히 당연한 거고. 아니 왜 당연하다고 생각해? 이거부터가 아니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어찌 보면은 제가 못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거 만든 판. 저를 자르려고 만든 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쓰는 게 맞지 않나. 자 일단 저 일단 말씀드릴게요. 어? 예. 자르려고 만든 판이 아니라 예, 예. 이게 너가 될 수 있고 나는 아직 그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소룡씨 예. 예. 너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만약에 네가 혹시나 잘릴 수가 있어. 예. 자른 게 아니라 졸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아 그렇죠 졸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거 가지고 아 족같다. 와 진짜 학고니까 버리네. 근데 맞아요. 예, 만약에 네가 진짜 잘린다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아, 너는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화난 거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아 저 화 안 났습니다. 너는 아 내가 언젠가는 내가 시청자 수 늘려가고 아, 내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아, 해야지 맞습니다. 아 씨발 철구 버려야겠다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건 네 생각이에요. 아, 그건 네 생각이고 가몰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가 가몰입을 하고 있는데 이거부터 너가 너를 쓴다고 아니 네가 씨발 말 좀 할게요. 아 말 말하세요. 제가 제 스스로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저를 썼어요. 네가 뭐 이래라 저래라 그만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자기가 자기를 쓰는 예, 예. 근데 이거부터가 나랑 소룡이가 뭔가 좀 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예. 예,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는 너를 확정짓지 않았어. 아 예 알고 있어요. 예, 예 소룡씨는 내가 또 좋아하는 동생이고 맨날 형들한테 맨날 아무 문자 하면서 잘하는 동생이니까 다 알고 인성에서는 아예 문제가 없고 나는 솔직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돈 빌려달라고 할 때만 전화하고 그리고 뜬금없이 망하면은 망했다고 지랄 맞지. 토악질 나와요. 근데 저도 뭐 형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저도 좋아하는데 다 맞는 아, 예. 맞잖아. 나 다 맞는 근데 너는 왕따 시켰잖아 이 씨.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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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소룡 씨. 아, 예. 창현영 님 좀 빨리 좀 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현영 님.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못하시겠어. 아, 진짜. 아, 나 이 새끼 진짜. 아, 나 이 새끼 너 뭐 하냐, 씨발. 저 이거. 아, 잠깐만. CK 한번 뺀 걸로 그 왕따라고? 그게 씨발 왕따면 다 왕따야? 근데 어? 얘가 진짜 앙금을 품고 있네. 계속 얘기. 아니 밸런스가 없어서 뺀 걸 그런 씨발 그걸 뺀 왕따라 그러면 그래. 내가 뭐라 해야 돼 그거를? 그래. 어? 너도 지금 밸런스 조정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일단 여러분들 아니야 소재 말할게. 일단은 차현영 돌아와 주세요. 빠르게. 야, 이건 약속할게. 다음에 뭐 제가 코시케 열면. 아, 나. 자, 차현영 잠시만요. 무조건 새끼는. 자, 무조건 예. 바로 우리 창현 씨는 철구라고 적었습니다. 예. 아니, 왜 앉아보세요. 왜 제가 빠져야 되죠? 대깨철이네, 대깨철. 아, 말해 보세요. 아, 왜 제가 빠져야 돼요? 나 혼자만 소유하고 싶었어요. 예? 나 혼자만 소유하고 싶어요. 아니, 지금 이게 장난입니까? 이게 장난이에요, 창현 씨? 근데 왜 좋아해? 예? 왜 좋아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니, 솔직하게 말해봐, 형 여기서 그냥 말합시다. 솔직하게? 응, 솔직하게 그냥 누구 하면 내가 나야? 근데 누구 하나를 빼기가 좀 그랬어. 근데 거기에 그 와중에 이제 너를 적으면은 솔직히 네가 비글즈 그 자체인데 너가 이렇게 탈퇴할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널 적었지. 너무 민심 올려치 자기 이름을 적지 그럴 거면은 올려치기 올려. 그거 내 이름 적으려다가 치우 쓰다가 저걸로 바꾼 거예요. 자 일단은 뭐
일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멤버들 생각하는 뭐 이런 거고. 근데 여러분들 제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멤버 생각도 중요하지만 다른 BJ 생각들은 과연 어떨지. 자, 영상을 일단은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BJ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맞죠,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방송하는 사람들이지만 다른 사이트에 봤을 때 시청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시청하는 입장에서는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영상 세 분을 받아봤습니다. 왠지 나 걸릴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분 바로 틀도록 할게요. 자. 아 근데 준비 많이 했다. 자, 첫 번째 분 바로 그렇죠. 크루의 수장입니다. 바로 연보성입니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BJ 연보성입니다. 저도 전 비글즈 멤버로서 지금 비글즈 구조조정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저는 멤버들 너무 다 요즘 합이 더 좋은 것 같아서 누굴 빼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명 빼야 된다면 전 남상렬 이 새끼 철구 버리고 감스트 봉준이한테 갔습니다. 철구님 버리시죠. 전 바로 남상렬을 지목하겠습니다. 자, 남상렬. 자, 연보성. 근데 이게 진짜 실제일 수가 있어. 다른, 왜냐면, 우린 여기서 여섯 명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맞아. 그냥 시청자 수로 보고 그런 거에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시청하는 입장이야. 좋아해서 그래, 너무. 클롬 있잖아, 클롬. 근데 너 연보랑 한 번도 방송 안 하지 않았어? 하긴 했어? 아니요. 왜 안 해, 근데? 왜 안 해? 그 새끼 은퇴했어. 요즘에는 뭐 자주 하잖아, 요즘에는. 그래도. 롤밖에 더 해요. 자, 그 다음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안녕하세요. 아윤이구나. 바로 아윤 씨입니다. 아윤 씨는 또 화장을 안 해가지고 스노우볼로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가요 방금 일어났는데 급하게 연락을 받고서는 준비해가지고 이런 역겨운 필터를 썼지만 조금만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일단 철거 오빠가 빠지면 안 되는 이유. 철거 오빠는 비글즈의 수장님이시기 때문에 빠지면 사실상 해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성태 오빠, 비글즈의 약간 매운맛을 좀 중화시켜주는 게 성태 오빠라 생각해요. 진라면 순한 맛 혹은 너구리 순한 맛 그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성태 오빠도 꼭 빠져선 안 되고요. 그리고 코트 오빠, 철구의 건 뭉크뭉 오빠가 있듯이 지금 코트님에게는 코트의 건 수트님께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글즈의 그 경영 컨텐츠의 수지타산을 위해서라도 지금 코트 오빠는 품고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소룡님, 소룡님은 비글즈 하시는 날만 기다리면서 30달이 방송을 매일 이겨내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간 깍두기처럼 같이 함께 해주면 좋겠어요. 마음이 그래요. 그리고 창현 오빠는 제가 솔직히 얼마 전까지 창스 노트에 적혀 있다가 지워진 사람인데요. 창스 노트에는 적히지 않는 게 좋아요. 창현 오빠가 지금 자리 노래방까지 이른 시점에서 창스 노트에 적히는 거는 굉장히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창현 오빠도 함께 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남순 오빠인데 남순 오빠는 빼야 된다기보다는 좀 확실히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결과 비글즈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순 오빠가 먼저 찾아와서 매결하자 제발 결혼해달라 한방으로 별풍선서도 캐시 같이 지르고 이러더니 갑자기 얼마 전에는 저보고 이혼을 해달라고 하네요. 와 진짜 그래가지고 너무 빡쳐가지고 제가 오늘 이런 필터를 쓴 건데 비글즈 여러분들도 우결과 그 남순 오빠 그러니까 남순 오빠가 우결을 제대로 떡상하게 된다면 언제 저처럼 통수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남순 오빠한테 우결과 비글즈에 대해서 확실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들 안녕. 야 잠시만 근데 누구를 빼야 된다 말했죠? 내가 마지막으로 남순이, 내가 남순이. 제일 애매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남순이를 빼야 된다. 자 일단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그냥 거의 질투 아니에요? 근데 예? 약간 좀 질투? 그냥 질투심 나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질투심 나서 그랬다? 제 이혼하자 했어요. 매결? 결혼했었는데 그래? 이혼하자 했어요. 아 매별로 이제 시청자 좀 찍다가 이제 안 나오니까 바로 버린다? 근데 당연하죠. 근데 지금 BJ 두 명 다 전부 다 이제 남순이를 뽑았네요. 아니 왜 남순이를 뽑았네요? 원만한가?
아니, 만만한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팩트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내가 또 한 명을 부탁한 사람이 안 보내주셨네요. 아, 예. 누군가요? 커맨드 짓고. 이번에 진짜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전화통화를 한번 그냥 즉흥해도 되지. 즉흥으로 전화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왜냐면 이분은 진짜 그냥 벌김없이 말해요. 아, 맞아 맞아. 아 잠깐 이거는 이분들한테도 그게 점수가 적용돼요? 제가 생각을 하고 바꿀 수가 얘가 있는데. 판단하는 거죠. 아. 안 봤는데? 지금 수금하시나? 아. 뭐 방송하고 계시는데. 와, 이 양반 진짜 레전드이네. 영상 10시까지 무조건 보내준다 해놓고 잠수 타지네. 와. 아 형님. 그래 철구야. 아니 아까 영상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나 그 아까 내가 영상 보냈는데 메일로 이게 막 내가 보내려다 보니까 이게 뭐 용량이 안 되네 뭐하네 그래서 내가 그 카톡으로 보냈는데. 아 카톡이요? 그냥 지금 해달라고 하면 되죠. 아 그냥 지금 형님이 그냥 단독으로 말해주세요. 여기서 가능한가요? 단독으로? 네 말로 그냥 전화통화로 말해줄 수 있나요 형님? 비글즈 지금 이제 인원 애들 중에서 이제 한 명이 이제 좀 나가야 누구를 이제 뽑을지 얘기해달라는 거잖아요. 예, 나가야 되는 사람 한 명. 이 중에서도 나가야 된다면 한 명.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코트랑 창현이나 뭐 이런 친구들은 뭐 원래 뭐 이렇게 해서 뭐 그 친구들은 좀 있어야 돼. 아, 아 있어야 되고. 뭐. 그러면. 소룡이? 누구? 이소룡. 아, 소룡이. 뭐 걔는 내가 봤을 때 비글즈 원의 엄삼룡이면 그렇게 가다가 그냥 마법 뭐 이렇게 안 뽑아도 그냥 뭐 조만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것 같고. 예. 아니 김성태는 이제 워낙에 원래 자기 혼자서도 잘하다 잘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라 뭔가 좀 비글즈에 안 맞기는 했는데. 오. 네. 그래도 요즘 좀 개그가 좀 약간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진짜 이제 안 맞는 애는 MS 남순이 맞지 마 하지 마세요. 아 형님 자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유. 그 새끼는 내가 봐도 그 비글즈 그 멤버 안에 있는 거 자체가 뭔가 좀 언밸런스 이거는 그 새끼 한 명 때문에 뭔가 좀 비글즈로서 이게 안 맞아. 아 남순이 때문에 뭔가 언밸런스고 잘 안 맞다. 뭐 거기서 뭐 나름 뭐 직관에 열심히 하려고 뭐 같이 막 애들이랑 막 욕짓거리 하고 뭐 세게 나가려고 막 억텐으로 하고 하는데 그게 항상 볼 때마다 불편해. 아 진짜 정확하다. 그렇지. 그 방송에서 억텐하지 그러면. 아, 야, 아 형님. 일단 너무 감사해. 지금 채팅창에 지맨이라고 도배되고 있습니다, 형님. 그러니까 아무튼 아니 내 남순이 좋아하는 동생으로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은 예. 그냥 아무래도 아프리카 4대랑 게임이면 지남캐세고 이제 이런데 그냥 다시 남캠 이제 이걸로 돌아와서 우리끼리 그냥 풍대결이나 아 시청자 내놓고 지금은 시골의 황납견 시대라 이쪽으로 다시 왔으면 좋겠어. 아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봐도 잘하십시오 형님. 아, 네. 아, 와 정확하다. 와. 정확하다. 그러면 이제 BJ 눈으로 다르잖아요 맞지? BJ 눈에서는 다 남순이를 뽑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나요? 진짜 보는 눈 없다. 아 보는 눈 없다. 저 말은 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억까를 한다 뭐 이런 뜻인가요? 아니 맞는 말이기도 한데 네. 반대로 보면은 나 같은 역할이 있어야지. 좋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자 일단은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고 쓰리표는 좀 심한데요. 자 일단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뭐 저한테 할 말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시켰어요 비즈들한테 나 뽑으라고. 아 시킨 거 조작 없습니다. 삐졌어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삐지는 건 없지 방송에서. 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1대 면담 시간은 어때요? 1대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하고 싶은 말 할 거. 마지막으로 한 명씩. 여기 있으면 또 불편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한 명씩. 자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다 제가 장소를 미리 말씀드렸어요. 장소는. 어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모이지 못해요. 그래서 맞아. 제가 그 어떻게 보면 탈락이라고 뭐 이제 짠다는 표현은 말고 졸업. 오늘 졸업시킬 사람 한 명을 제가 모바일 방송을 끼고 찾아갈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따뜻한 포옹
해주면서 그 사람이 결정되는 겁니다. 아, 왜 웃으세요, 당신? 이별 중에 좋은 이별을 했다 뭐 졸업이라고 해야 잘린다 이런 게 말고 졸업이라고 해야죠. 네. 졸업이라고 해야죠. 너 졸업했다 비트코인. 와, 아니야. 아 진짜. 새끼 진짜 자기 뭐 비건지 나하고 싶어요? 아니 뭐 멋있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근데 궁금한 거 있어. 말해봐요. 각자의 생각들이 어떤지 궁금해. 왜냐면 정말로 진짜 비글즈가 필요하다 생각하는지가 난 너무 궁금하거든. 왜 이걸 몸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난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나부터 좀 얘기해도 되냐? 난 개인적으로 조구가 막 그냥 힘들게 할 때고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많은 것들이 좀 이렇게 요즘 많이 스트레스 받잖아. 근데 그 처음에 너 복귀했을 때도 항상 똑같이 너한테 얘기했어. 난 솔직히 비글즈 하기 싫다. 근데 네가 가자고 하면은 무조건 하겠다. 도와달라고 하면 뭐가 됐든 간에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뒷방 늙은이고 살짝 뭔가 내가 내 스스로가 내가 노잼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하지만 네가 뭔가 내가 먹토화해야 된다. 아니면 네가 뭔가 내가 악한 캐릭터가 필요하다. 해줄 수 있다. 난 하고 싶다. 네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난 그런 이유에서 하는 거란 말이지. 근데 각자의 생각들이 난 너무 궁금해. 난 바로 얘기할 수 있어. 어떤 생각들이지? 누누 얘기했죠. 나는 항상 프로 활동도 내가 어디 들어가 본 적 없고 내가 했으면 했는데 힘 항상 이렇게 찍으려면 시청자 찍을 수 있어요. 어떻게든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면. 근데 내가 제일 힘든 시기에 열정이 의지가 열정이 의지가 없을 때 나를 좀 머리끄덕에 잡고 약간 열정과 의지를 넣어줬지. 나는 최고 그거지. 방송을 다시 의지를 불태워줄 수 있게 해준 사람이 최고지. 손대 씨는요? 비글즈 처음 들어올 때도 말했지만 일단 철구역 때문에 잘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도 똑같아요. 약간 남성이 비슷한데 열정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 근데 이제 비글즈 들어오고 나서 부담감도 느끼게 되고 약간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 방송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이건 솔직히 막 아무 필요 없다고 생각해. 어차피 비글즈는 형 거기 때문에 형이 알아서 결정하고 형이 나가라면 나가는 게 맞아. 졸업을 하면 졸업을 하고 여기 어느 누구도 크루 원은 네가 방송할 때 필요한 사람을 데리고 가면 되는 거야. 그래. 그거는 되는 거고. 그거는 서로 이렇게 잘 되려고 하는 거지 안 맞는데 케미로 계속 맞추면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형이 생각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진짜. 이 사람들 시간 다 뺏어서 볼 수 있는 사람 너밖에 더 있어. 좋습니다. 일단은 그래. 좀 생각을 했고 아까 전에 그 지금 매니저한테 가면 이제 장소를 알려줄 거야. 그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나머지 멤버도 한 번씩. 나를 왜 이렇게 그윽하게 쳐다봐. 나 한 것 같은 거 같고. 아닙니다. 그냥 나가. 자 일단은 나가는 동안 제가 또 비글즈 어떻게 보면 6인으로서 모이는 자리는 마지막이에요. 네네. 그래서 영상 한 개 준비했습니다. 나가 예, 주시면 되고. 네네.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 여섯 명 조합은 마지막이야. 그래서 영상 비글즈를 자. 좀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뭘 잘 가요 잘 가요 나 채팅창에 왜 그래. 자 아니야. 비글즈를 아닙니다.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예. 오디션은 해야 되겠지만 일단 네 사람을 내가 고정적으로 뽑았어요. 그래야 물타기도 안 당해 얘들아. 맞잖아 얘들아. 내가 일단은 멤버를 어느 정도를 내가 네 사람을 뽑고 그 다음에 한 명 정도를 오디션을 뽑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구 형님 모셔보고 소리 지금 하셨나요? 여러분들 철구 형님 안녕하십니까. 예. 얼마나 시너지가 나고 힘을 얻겠어요. 아 그건 맞죠. 그거 맞잖아요. 아, 맞죠. 안녕하세요. 오늘 순사위원을 맡게 됐는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없습니다. 한번 찰지게 지금 나가주세요. 이 씨발야! 아니 그 뭐냐 카톡으로 당일날 갑자기 씨발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나는 안 할 생각이야 진짜. 게스트 한 명 빠다리였다고 다 모이고 다 이렇게 시간 맞춰갖고 모여가지고 다른 게스트들은 뭔데? 그 형님이 창구랑 거 감대로 섭외 한 명. 그럼 내가 여기 창구랑 거 섭외. 남순이 네가 성대 섭외. 아 감대를 벗어주세요. 하나 둘 셋. 씨발 저거 동양 냄새가 가득하더라. 와. 바다 냄새. 섭외를 못 나오겠다 해서 통화 나오네. 병신 같은 개새끼, 개 같은 새끼, 이미지 메이킹하러 팬한테 30만원 주고 씨발 새끼야, 그러게 살지 마, 병신 같은 새끼야. 속으로 존나 욕했잖아. 그때 나 전화해가지고 그 새끼 죽여버리고 싶다 그랬잖아. 씨발로 막. 근데 이미지 메이킹하려고 이 족 같은 새끼야, 이 개쓰레기 같은 새끼야. 어떻게든 착한 척해보려고. 네가 선한 영향력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개새끼야. 네 과거가 있어, 이 병신 같은 개쓰레기 같은 새끼야. 저까지 통합해라.
거 말씀하세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먹냐? 시간 없이? 시간 없이. 비글즈! 화이팅!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먹어. 와. 이렇게 손으로 먹어, 빨리, 빨리 먹어. 뭐야, 뭐야, 뭐야? 나머지 한 그릇 잡으면 되겠다, 그죠? 어? 아, 빠르다. 진짜 빠르다, 이 형. 오늘 그래도 비는 안 내려 다행이네. 날씨 밖에 바람 많이 불고 있는데? 날씨 괜찮아, 좋아. 제발! 야! 진짜 이 집이 안에 만들었어도 되겠다, 이 집이야. 제발 저기 공중파 진출하지 마! 보지 마! 야, 저거 진짜 내 무당 그거네. 야, 빨리 좀 줘봐.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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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괜찮으세요? 소름아! 야, 소름아! 저기 차려, 저기 차려! 저기 차려라고!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이거 어떡하지?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저도 욕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플 거네요? 야, 갑본사지야. 나야, 빠르게 합시다. 아, 야! 여기 왜 드세요, 여기를? 난 어디 쏟아 먹으라는 거야. 야, 이거야, 이거야! 야, 잠을 쏟아, 너 이거야! 참네, 야, 참네. 아, 나요. 줄 게 없어, 씨발. 형, 지금 16분하면 빨리 해야 돼. 1분 지났습니다. 형! 형, 형, 형! 저는 이렇게 스트라이커이면서도 뒤지게 두드러 막는 탱커 역할도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조금 피폐해질 때가 솔직히 좀 있습니다. 아, 기분이 많이 나쁘다. 나는 이렇게 잘하면 안 돼. 또 이러면 그럼 나가세요. 그럼 나가세요. 야, 씨발, 왜 나와? 그렇게 생각하신다. 아니, 네가 나가라 그러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와, 근데 상현은 진짜 못하는 게 없네. 그냥 다 잘해. 축구 못해. 하나, 둘, 셋, 열심히 더 열심히! 초콜릿 오랜만에 올려줘! 비글즈! 화이팅! 자, 일단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그래서 한 명이 빠지더라도 여러분들 제 선택에 존중을 해주시고. 네. 자, 일단은 졸업시킬 한 명한테 지금 찾아가도록 할게요. 네. 자, 모바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선택에 존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마마! 네. 이거 비번 쳐줘. 마스크. 빠르게.
됐어? 내려봐. 내려. 응. 어, 됐어. 가. 응. 야, 상마마. 그래. 뭐 하냐? 다 했지? 네. 자, 여러분들, 일단, 아까 말 안 들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일단 미리 누구를 빼겠다 제가 안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제일 중요한 사실은 멤버들한테 일단 장소, 이거는 미리 어디로 가라 해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이지 못해가지고, 다 다른 장소에 있고, 오늘 비글즈 졸업시킨 한 사람한테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컨텐츠를 많이 했어요. 아까 영상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여러분 잘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왜 예민하시죠? 아닙니다. 자, 런데리는 4개 모. 왜 없어? 자, 야, 승마마 뭐야? 야, 상마마 왜 없어 여기에? 아, 얘 뭐야?
아니 상만 뭐해 얘. 아 잠시만요 여러분들, 주장 아닙니다. 혹시 설거... 아 예 방송 중에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삼아봐 여기 아니야? 뭐해 너? 뭘? 저쪽이잖아 여기. 아니 걔 너 죽을래 진짜로? 어? 내가 미리 한 단계씩 해. 진짜. 아니 저쪽으로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네?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제 선택에 존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라는 거예요 성맘이? 난 얘 이상한 데로 보냈어. 아 진짜.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야? 예. 예. 상태를 어디 갔지? 상태. 근데 배치를 이상하게 했는데? 아 이게 배치 어떻게 한 거야? 왜 나랑 말이 틀려? 아니 야 상마마 너 진짜 죽고 싶냐? 아니 뭐해?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니, 어, 나 빨리 해요. 어?
아니, 그럼 아마 와, 진짜 그때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네가 치우세요. 다 네가 치우시라고요. 예? 치우세요.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상마이가 나랑 도선이 꼬여가지고. 아니 이게 지금 뭐? 아, 상만 너 진짜. 아, 진짜. 아, 대체 뭐 하냐. 잠시만요, 여러분들. 나다 싶으면 신호등 앞에서 대기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마미가 원래 저랑 제가 말했던 동선에 사람을 안 갖다 놓고 다른 데다가 사람을 갖다 놔가지고 지금 신호등 건너라고 했다가 또 다시 되돌아오라고 하네요. 잠시만요. 상마마 뭐하냐. 바로 졸업식에 한 사람은 소록입니다. 예. 아이고 형님들 감사합니다. 아 왜 이렇게 못 찾아요 있었는데. 아유 형님 뭐 울라고 그러는 거 아니죠? 응? 아 감사합니다 형님들. 일단 소록 씨. 네네. 기분 나쁘게 드지 마시고. 예, 예. 이건 졸업이에요. 네네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 들어가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네. 제가 선택한 사람은 소룡이에요. 일단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상마미한 사람 동선이 좀 꼬여가지고 예 아니 뭐예요. 아 예 들어오세요 소룡 씨. 아 다 가셨나요? 네, 이제 비글즈 멤버가 6인에 못 모여요. 그래가지고. 네네. 조금씩 들어와 주세요. 자, 자 여러분 마이크 들리시죠? 기대를 넘어서야만 네. 하는 자리. 볼거 아니라 진짜 아, 네. 승리를 해야만 하는 자리. 앉아 모든 걸 안고. 소룡이는 이제 비글즈에서 이제 날 무겁게 하는 됐습니다. 모든 것을 빼내고. 일단은 왜냐하면 더 큰 날을 맞이하도록 솔직히 말할게요 소룡 씨. 네네네 껐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대를 위해서 서로 희생하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왜냐면 소롱이 같은 경우는 난 소롱이가 방송을 하면서 나도 개인방송 자주 보고 나도 스타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네. 너는 좀 내가 봤을 때는 뭔가 뭐 다른 형들에 비해서 뭔가 좀 개인 역량을 좀 넓히려고 노력도 안 하고 맞습니다. 요즘에는 막 진짜 마이너지만 하면서 스타만 하면서 뭔가 그런 모습만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졸업을 좀 시켜야 되지 않나. 근데 너도 솔직히 나한테 쌓인 감정이 있을 것이고 왜냐면 사람마다 여러분들 일을 같이 하게 되면 당연히 서운할 때와 뭐 좋을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솔직히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또 비글즈를 만약에 코로나 끝나게 되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자극제가 되기 위해서는 네네. 뭔가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오고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딱 한 명만 꼽으라면 너가 졸업이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네네. 했기에 내가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끝내면 너무 좀 그렇고 솔직히 소령이랑 바로 소령이 아이들 술 먹방 한번 단둘이 막 진짜 이거는 방송이 아니라 좀 진지하게 왜냐면 너도 비글자 하면서 솔직히 좀 이제 할 말도 많았고 그렇잖아. 그래서 소령이 아이들로 술 먹방까지 그거 끝나고 저는 바로 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령이 아이들로 예, 술 먹방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니 왜? 아니야 괜찮아. 아 됐어. 아니 근데 좀 하면은 술을 제가 못 먹어서 왜 못 먹어? 술을 잘 못 마셔요. 그냥 마셔 오늘. 아 예. 오늘 마셔 시발년아. 예 알겠습니다. 자 소령아이들 로그인해 빨리. 자 여러분들 멤버들은 예. 자 딱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안 되려면 열심히 방송하세요. 아 농담. 아 그거 아닌데. 아 농담이고요. 아니 저 아니 근데 말씀 아니 말씀드릴게요. 아, 저 그리고 술을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서 말해 그냥. 예 알겠습니다. 자 빨리 로그인해. 애들아 다른 사람은 이제 피곤하고 하니까 여기서 보내주도록 할게요. 나 다음 말씀드리지만 멤버들한테 누구 뺄지 말 안 했어. 아 예. 예. 네. 소롱이도 몰랐죠. 예, 예 저도 몰랐습니다. 로그인해 빨리 소롱. 알고 있었어요. 예 일단은 예 이쪽. 아 예. 코트 형은 부를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코트만. 형 코트만 들어오고 난 잠시만 인사 좀 하고 로그인했어. 잠깐만. 네. 수사했어요. 형은 안 뒤에 가능하세요? 예? 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상반민이 있어야 되니까 나머지 우리 하자. 성태랑 이런 사람들은 보낼게요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저도 가도 되나요? 가도 됩니다. 너무 고생. 전 다 치웠어요. 알았어. 빨리 가세요. 형 고생했어. 네. 잠시만. 이거 여러분들 바로 소령이 방송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소령이 방송으로. 오늘 예, 비글즈에서는 이제 소롱이를 못 봅니다. 예. 이런 방송으로. 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롱이 방송으로 와주세요.